이야, 크다. 와. 이야, 엄청 크다. 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다음으로 왔네. 네, 여기서 주문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주문하는 거야? 키오스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오. 와. 엄마 아까 먹고 싶어 했던 거네. 김치 나오는. 김치 엄마 면 젓가락 줘봐 먹고. 할머니 표정 밝아지셨어 드디어. 김치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김치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아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국물도. 국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할머니 입맛이 되게 맞았네. 여기다 말아. 말아줘? 말아드려? 할머니가 엄마 너무 좋아하시는데 싹싹 긁어 드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잠깐만. 뭘 먹은 거지? 할머니 저희가 편의점에 가볼 건데 대만이 인구당 편의점이 그렇게 많대요. 그 정도로 편의점의 문화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할머니 기대 안 돼요? 아 기대 되는데 왜 굳이 나와서까지 편의점을 가? 그래 편의점 가지 말고 식당을 찾아야지. 맛집도 많잖아. 아니 왜냐면 이게 편의점이 한국하고 진짜 확실히 다르대. 진짜 오늘 가보는 데는 아마 평생 가본 편의점 중에 제일 클 거예요. 무슨 거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평생 평생? 편의점이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 동네 편의점 아니까? 우와 우리나라 대형마트 규모인데? 아까 이제 도원이가 소개해드렸는데 대만이 편의점 인구당 제일 많대요 세계에서. 그래서 편의점에 진짜 완전 진심이에요. 저렇게 좀 특색 있는 매장들이 되게 많아 전국에. 그래서 오늘 여기 찾아온 것도 좀 특색 있는 곳을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타이난까지 온 거거든. 아 진짜로?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되게 막 시설 같은 것들도 편의점에 이게 왜 있지 대체? 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와 사진 찍어야겠다. 이야 엄청 크다.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야 아까 규모가 다르다. 그치? 아니 실제로 보니까 더 커. 이야 크다. 우와 이야 엄청 크다. 이야 아 이거 아니 와 왜 진짜 크다. 뭐야 맥주도 마실 수 있어? 아니 푸드코트 그런 느낌인데? 응 푸드코트야. 저쪽으로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런 데가 딱 담아놨어. 오 1플러스 1이야? 야 별개 별개 다 있어 엄마. 야 원래 거기 편의점에 있어? 마트에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없어. 오 귀여워. 똑같은 사과인데 미니 사과인데 귀여워요. 어우 귀엽다. 이렇게 소분해서 사니까 먹기 딱 편하겠다. 아니 이거 무슨 여기 과일 가게야? 편의점에가 수박이 있어? 우와 얼마야? 주부들이 마트를 안 가고 편의점 와서 시장을 봐 보면 되겠다. 다 있구만 여기가. 한국하고 비교 안 되구만. 다양하게 돼 있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퀄리티도 좋아 심지어. 매장이 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야 뭐야? 빵이다. 빵. 야 엄마 이거는 뭐냐? 빵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모양도 예쁘고 우리 코아르상보다 훨씬 크잖아. 편의점 빵인데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호텔처럼. 그러니까. 아니 형 난 놀란 게 크로와상이 모르게 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여기는 식당이에요. 편의점 식당. 여기서 이렇게 식사를 주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요리를 해주고 멋있다. 식사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우와, 편의점 맞아? 그래, 이거 완전 대형 마트인데. 이따가 여기서 한번 식사 한번 시켜보자. 맛있겠다. 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냐고. 다 들어왔네. 네, 여기서 주문할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주문하는 거야? 키오스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오. 메뉴도 많아, 심지어.
이게 엄청 많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여기서 먹자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엄마. 안 먹기 잘했지? 어, 안 먹기 잘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 컵라면 주는 줄 알았죠. 그 정도면 우리 중에는 대부분 자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아들 날마다 아침마다 이거 와서 밥 먹고. 아, 무조건이지. 아, 어, 그러면은 엄마도 편하고. 입 까다로운 아들 때문에 엄마 고민 안 해도 되고. 신기하긴 하죠, 근데. 네. 친구이고, 너무 신기하고, 주부들이 대부분 밥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밥이 해결되면은 우리가 좀 홀가분할 것 같아요.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원래는 그냥 인스턴트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현장에도 직접 만들어주는데. 조리를 해준다는데. 지금 소리니까 무슨 인스턴트야. 차라리 푸드코트라 내가 벌써 오자마자 말했잖아. 와. 시대버거 아니야? 시대버거야? 장난 아닌데? 진짜 장난 아닌데? 편의점에서 수제버거? 편의점에서 대부분 조리식품이 완제품을 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뭐야? 우와, 고기, 이야. 편의점에서 이런 걸 줘? 그릇도? 버섯, 고기. 맛있겠다. 뭐야? 우와. 엄마 아까 먹고 싶어 했던 거네. 김치 나오는. 김치 엄마 면 젓가락 줘봐 먹고. 어, 할머니 표정 밝아지셨어 드디어. 김치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김치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아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 김치가 맛있었어. 어, 김치 진짜 맛있다. 김치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이야. 고기 두께가. 미쳤는데? 육즙이 장난이 아닌데? 진짜, 진짜 맛있어, 뭐. 진짜 맛있다. 그래? 그것도 맛있어? 고기도 하나 들어와 봐. 겁나 커. 엄청 커. 뭐야? 우와. 하미 하나 드려봐. 하미 하나 드려봐요. 우와, 또 왔어. 우와. 돼지고기 덮밥? 우와. 호나, 너 좋아하는 거다. 우와. 아래다. 올라왔어. 맛있다. 이 버거가 이렇게 생겼어. 바삭바삭해.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야, 정성 들여서 가질 수도 봐. 그렇게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 좀 많이 안 낫긴 했지만. 아니, 김치가 장난 아니야. 어머니, 진짜 맛있어. 뭐야, 이거? 어? 김치찌개 전문점만 나와. 그니까. 맛있어, 아들. 형,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큰데. 우리 엄마 김치 국물 너무 좋아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오. 카레 맛있어요. 그래? 어, 근데 진짜 맛집이다. 이야. 오, 우리 아들 좋아하는 소세지야. 진짜 제일 맛있어. 우와, 랍스타. 형, 내가 그냥 손으로 먹어도 돼?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 국물도. 국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할머니 입맛이 되게 맞았네. 여기다 말아. 말아줘? 말아드려? 할머니가. 엄마, 너무 좋아하시는데? 싹싹 긁어 드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짱맥주. 잠깐만. 뭘 먹은 거지? 어, 뭔가 그런 거 있나 보다. 매운지 안 돼, 약간. 아이고, 내가. 엄마, 이거 먹을래. 우리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뭘 먹어야 돼? 후시. 아, 이건 뭐야? 여기 슬러시. 어? 슬러시? 우와, 그만. 우와, 우와. 이야, 맛있겠다. 어디? 맛있어? 되게 맛있는데?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슬러시? 어,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시원해. 진짜 시원하고. 새콤한데. 아, 할머니도 줘봐야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안 드신다면서 엄마. 아, 안 마신다면서. 그래도 맛있어? 아무것도 안 먹을게.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아주 맛있죠? 엄마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먹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는 용돈이 많이 부족했어. 근데 이런 걸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게 부러웠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난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맛있다니까. 자꾸 손이 가네. 다 먹었어. 맛있어, 근데 맛있어, 진짜. 다 먹었어. 우와. 오, 시시. 이거야? 이야. 이게 배에 약간 섞여 있죠? 배에 섞여 있죠? 바닐라 맛이야. 느끼한 맛이 전혀 없고, 약간 우리나라 아이스크림하고 약간 많이 다른데? 저는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엄마 다 먹은다? 나 먹어. 야 진짜 이거 맛있다. 어머니 근데 여기 대만 편의점 어땠었어요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대형화되어 있다는 구조 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에는 작은 건물에 임대식으로 슈퍼죠 작은 슈퍼 그 구조인데 여기 못 지나가잖아. 네, 여기는 이렇게까지 크게 대형화되어 있다는 게 세상 놀랐어요. 맞아 이게 좀 대만의 가장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깜짝 놀랐어. 편의점 스케일이 진짜 커요. 편의점이라고 단순하게 편의점이 아니라 되게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기발한 것 같은데 나는? 나 이런 거 진짜 처음이야.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맥주를 아... 오! 우와. 안녕! 하이! 그 뭐야? 아, 아까 식사하고 다 먹은 거 여기다가 들여놓는 거래. 오! 뺏고 할머니 딱 피해가네. 장애물 피해가. 우리나라에는 휴게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는데 편의점에가 편의점에가 있다는 자체가 신기해. 이렇게 편의점에는 적으니까 없어. 그리고 식당에는 사람끼리 엇갈리기가 걸어 지나가기도 힘들잖아. 그 정도로 적는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